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. 오는 11월 12일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초교파적으로 진행되는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개최됩니다. 연합기도회 준비위원회는 국가의 위기가 심대한 상황에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라는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10만 이상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의 눈물을 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. 조성기 집행위원장은 3주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관례적인 순서는 최대한 줄이고 모두가 기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순서로 준비했다며 이번 연합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국가와 사회의 상황에 무감각함을 벗어던지고 기도의 불이 다시 지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